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문만기님, 용풀맘님, JS킴님, 강리백하님, 김원호님, 한 달만 젊었어도님, 김봉준님, 우먼트럭커님, 핑크마카롬님, 오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복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계속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논란의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논란과 분쟁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본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반일 페스티벌을 했죠? 일본에 관한 모든 키워드를 다 들고 나왔어요. 위안부의 역사 왜곡의 강제징용의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윤미향도 어김없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말 나온 김에 독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반일 죽창외교로 실리 다 놓치고 국민 선동해서 갈라치기 하고 보수 대통령만 집권하면 밑도 끝도 없이 독도 이야기 해봐 못하네 친일파. 이런 유치한 말싸움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의 독도 수호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전합니다. 독도는 누가 지키고 누가 내줬습니까?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독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존경해야 되는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한창일 때 1952년 1월이죠.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라는 걸 공표합니다. 평화선이라고도 하고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라인이 한국과 일본 간의 경계선을 설정한 거죠. 수역을 구분하고 자원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을 그은 겁니다. 국제 외교에 워낙 능통한 분이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철되지가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제적인 조치로 선을 그은 겁니다. 지배 실효화의 거대 기점이죠. 이승만 라인, 민주당 독도 수호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 잘했죠? 박수. 존경과 감사를 보내면서 그러고들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독도의 진심이면 존경해야 되는 인물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빼놓을 수 없죠. 박정희 정부 때는 일본이 거의 매년 순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박정희 정부는 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1977년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명확하게 입장을 냅니다. 이거 잘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 잘했죠. 박수. 그리고 실제로 78년이었나요? 우리 경비정이 출동해서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 100여 척을 다 쫓아냅니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독도에 그렇게 진심이시니까 이런 거 다 알고 감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이야기 많이 하죠. 언제부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1991년입니다.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전입을 하죠.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한 달 만에 전화까지 개통해줍니다. 노태우 대통령 참 잘했죠. 독도의 진심인 여러분 다 감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태극기 들고 독도 갔죠.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졌을까요? 김영삼 정부 때 독도 동도에 사업비 170억을 들여서 드나들 수 있게 접안시설을 조성해요. 서도의 어민숙소도 그때 준공합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전용기 의원님 고맙죠. 김영삼 만세죠. 그럼 우리가 언제 독도를 내줬나요? 독도를 내줬다고 할 만한 사건은 많지 않아요. 굳이 꼽자면 김대중 정부 때 신한일어업협정 중간 수역을 지정하면서 공동 조업을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서류상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주는 근거가 되죠. 어렵죠. 어려운 문제예요. 대일 외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의 수완으로 기업 중심으로 협력하고 산업 전반이 공생하면서 날 세울 건 날 세우고 화합할 땐 화합하고 그렇게 잘 해왔던 겁니다. 나를 안 세우면 퍼져버리고 나를 세우면 실익을 와장창 놓쳐버리고 그런 일은 주로 좌파 정권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게 뭐냐면 잠깐을 만나든 5분을 이야기하든 10분을 이야기하든 독도 이야기했어야지! 이런 생떼 쓰시는 분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토크쇼 나가서 몇 시간씩 녹화할 때 그분은 싸우고 왔습니까?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 웃으면서 나누다 오신 거 아니에요? 기립박수 받고 의전 받고 초난강이랑 화기애애하게 대담하다 오신 거 아닙니까? 곤란한 이야기는 다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토크쇼 나갔을 때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과거 문제 가지고 싸우면 뭐하냐? 답변은 가슴속에 묻어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고도 떼쓰고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는 한심한 어른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면서 노무현의 역사, 김대중의 역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미래의 문재인, 미래의 이재명을 혼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감정이 생기면 이후에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냐? 신뢰가 중요한데 과거 이야기를 자꾸 들먹이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로 해서 시비거리 삼을 게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 모든 걸 묻어두자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후벼파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지는 방법으로 풀지 말고 현명한 방법으로 풀자. 지금 민주당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반 노무현 집단 아닙니까? 과거 이야기 무리하게 들먹여서 신뢰관계 깨고 말로 시비거리 만들고 모든 걸 다 후벼파서 감정적 대립구도 만들고 따지는 방법으로 푸는 일. 대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김대중 정신이야? 노무현 정신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1855-0410 네시플라워 광고 안 하고 그분 영상 첨부할 테니까 대깨문 개딸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한 회사원 남성인데 노노야마라는 분입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취임식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취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한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제가 초청을 취소해버리면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문제로 초청을 취소해버리고 해서 양국 간의 지도자 사이에 감정이 생겼을 때 이후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거기엔 서로가 의기투합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하는데 과거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사를 말로 해서 그 끊임없는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는 다 묻어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후벼파서 감정적 대립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자. 따지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겠습니다.